애니 애니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 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특집 독립보행 부문의 두 분 감독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최유진이고. 네, 저는 곁다리 송시영입니다. 네. 네. 지금 갈 길이 머네요. 지금 막 저희가 쉬는 시간에도 막. 네,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 네, 할 말이 많죠. 네. 앞에 두 분 지난주에 이어서 나와 계시고요. 네, 제 앞에는 강희진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제주데이 만든 강희진입니다. 네, 그 옆에 김근영 감독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떳다근녀 만든 삼박자의 김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고. 지금 갈 길이 멀어가지고. 아, 급해. 저는 지난주... 왜 감독들 이렇게 조합을 했나 모르겠어요. 아, 예. 앞에 방송 들어보시면 나오는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방송에서 마지막에 이제 강희진 감독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그쵸. 네. 그 궁금증 이번에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보고, 이렇게 뵈면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 두 남녀를 주인공으로 계속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만드셨던 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메인으로 끌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포커싱을 맞추는 식으로 연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감독님이 원래 이런 세계관을 다 짜놓고 하나씩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팬들의 성화로 아 그러면은 얘네 이야기를 조금 더 개발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만드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아 예 아 그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미 세계관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다 짜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가나다 뭐 ABC 순서가 이게 다 짜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베이스는 깔려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떤 주제를 담고 싶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캐릭터들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다른 캐릭터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주제는 거의 다 같아요. 옛날에 무슨 심사 받을 때도 거기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떳다그녀 앞에 다섯 편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주제 자체는 되게 무겁고 약간 좀 건드리기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 주제들이잖아요. 약간 사회적인 타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밑에 댓글 몇 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의견이. 어떤 사람은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제일 처음 들었던 얘기는 이제 뭐 게이들의 이야기다. 뭐 뭐냐,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다.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다. 아니다, 일본인인가 옛날에 한국인이 결혼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차별받은 걸 베이스로 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온갖 해석들이 다 붙어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제가 굉장히 약간 보편적이면서도 사람들이 다들 느낄 만한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라가지고 그래서 메일 받는 거 보면은 되게 이제 뭐냐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나 이제 뭐냐 인종 간에 결혼했는데 좀 힘겹게 사랑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자기 이야기들 위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오는 편지들이 좀 많기는 해요. 아무래도 직접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뒤섞여 가지고 살고 있어 우리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뭐 나쁘다든가 어느 쪽이 좋다든가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 다 달라. 근데 우리는 다시 모여서 살아야 돼. 어떡할래? 갈등이 생기는데?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고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이제 도키와 나비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뭐 찐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편견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이란 이런 것들 지금 다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뭐 계기가 있으세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접근, 그러니까 제일 처음 발상은 아 고양이가 토끼를 그러니까 육식 고양이과가 이제 토끼를 되게 사냥하는 종이니까 거꾸로 가면은 되게 재밌겠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 발상이었어요. 그래서 토끼가 고양이를 쫓아다니면은 되게 재밌겠다. 사랑이면은 그게 이제 거기 사랑이라는 게 이제 거기에 얹어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코미디가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제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랑 주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얹혀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 뭐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거랑 도망다니는 아이랑 사회적인 시선이랑 그러면 얘는 나비는 어떤 식으로
나름 약간 소심하고 좀 일반적이고 좀 무난 튀는 거 싫고 막 이런 친구들이니까 친구니까 어떻게 반응할까? 두키는 그냥 저돌적이고 막 밀어붙이고 주변 신경 안 쓰는 진짜 막 저돌적인 여자니까 요즘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요즘 이런 여자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면은 어떻게 또 얘는 그걸 헤쳐나갈까? 얘가 아무리 저돌적이고 자기가 꺼리낌이 없는 성격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사회랑 부딪힐 때는 자기도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고 주변에 다치는 친구들도 생기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풀어나가는 거가 재밌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 그리고 사실은 그 요번에 그 6편이 그 찐따 그 세트라고 그러나요? 그 1호, 2호, 3호 그 삼형제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팬들 사이에서는 팬덤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 캐릭터가 뭘 좀 하는 걸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작업을 하신 건가요? 아, 그거는 맞아요. 아무래도 그 찐따 세트 본편 다섯 편에서 이제 찐따 세트에 대한 인기가 되게 높아지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였고 얘네들을 이런 굉장히 좀 귀엽잖아요. 한 짓들도 그렇고. 아, 귀여운가요?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아, 귀여운 소위 말하는 찐데레라는 느낌이 거기 다 있잖아. 막 싫으면서도 막 걸트를 막 나쁜. 나는 와이드웨어 보려고 그냥 노력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활용 안 하면 되게 아깝죠. 그래서 그거 이제 활용할 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작품 보면서 이번 6편 보면서 저는 이제 앞에 있던 5편을 다 봤던 사람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옛날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듣기로는 옛날 애니메이션이라 자를까? 그 사이버 포멀로라고 그 뭐 이런 거 경주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팬덤에서 원래는 그 TV판만 하고 그냥 이제 접어줬어야 되는데 팬덤에 의해가지고 이제 OVA로 계속 나와요 나중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왔던 거에 뭐 신, 그러니까 사이버 포뮬러 신이라고 하는 그 OVA에서는 그 주인공이 그전에는 서브 캐릭터인데 굉장히 비중이 있었던 블리드 카가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장식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좀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쪽 팬덤이랑 저쪽 팬덤이랑 그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아 이게 팬덤의 힘, 나왔어. 그러니까 팬덤의 힘이란 이런 거구나. 결국에는 이 감독님들도 이 팬들이 원하는 거를 같이 동화가 되면서 상호 적용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또 후속 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저는 여러모로 흥미롭게 봤어요. 이번에 작업하신 내용을 보고 캐릭터 귀여워요. 근데 그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이게 어릴 때 그런 차별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것이 상처가 돼서 사실은 애들이 이제 거친 아이들로 자라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걔네들이요. 그런 설정이 저는 되게 되게 가슴 아프면서도 되게 막 캐릭터 너무 귀여운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설정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저 음악이 스키조의 언터처블이라는 곡이잖아요. 근데 이게 2006년 6월 달에 발표된 곡 아닌가요? 아,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럴 거예요. 2집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해철 씨가 프로듀싱을 한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근데 이게 요즘 노래가 아니라 2006년도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힙합이에요. 요즘 또 핫한 힙합 장르이기는 한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 그게 좀 궁금하고. 아, 네, 뭐 장르 때문에 고른 거는 아니고 내가 좋아했던 노래였던 거고 그러니까 선정이 됐던 게 아마 그 2008년 그때쯤일 거예요. 앞에 다섯 편 만들면서 이제 계속 노래를 듣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찐따 세트들의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섯 편은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다음 편 돌아가고 있잖아. 다른 것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찐따 세트가 이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아 얘네들 액션 좀 시키고 싶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머릿속에 우연히 들린 게 이제 그 노래였고 아 이거다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계속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이게 되게 좀 오래된 노래인데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됐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좋죠. 노래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신해철 씨가 피어드싱한 그 앨범이 예. 전부 다 좋아요. 전부 다 좋죠. 미친 듯이 좋아요. 예. 아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파이트라는 곡도 있고 파이트. 이게 아마 앨범 제목이 파이트 어게인스트 아마 월드? 월드 맞아요. 뭐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게 앨범 자체가 컨셉이 있어요. 아니. 노래 전체가 다. 컨셉이 있고 하나의 서사로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인상 깊었던 노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힙합이 이렇게 흔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이게 딱 나오는데 이게 뭔가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그죠. 했는데 이 곡을 갖다가 요번에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딱 들었을 때 이거다라고 했는 게 있었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노래 뮤직비디오를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노래 자체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입부 그리고 이제 막 끌어올려지는 부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딱 전환이 되는 부분 막 이런 것들 구조가 약간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언터처블이기도 했어요.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막 몰아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파워풀한 곡인데 아 정말 좋죠. 막 애니메이션 앉아서 이렇게 막 그림 그릴 때는 좀 힘들다 이럴 때는 막 하드라 헤비메탈 빠른 거 들으면 막 손이 막 움직이니까 같이 빛의 속도가 막 움직이니까 클래식 들으면 안 되시겠네. 약간 난 늘어져요. 난 힘들어. 가야금 산조. 아니 그 클래식이 다 늘어지는 거는 아닌데 난 힘들어. 되게 걱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뭐 헤비메탈급에 해당되는 클래식도 많기는 한데 언제부턴가 이 방송에 육아방송 안 하니까 음악방송 시작된 것 같아요. 육아는 이제 위험해요. 왜냐면 애들이 자꾸 유튜브를 자꾸 찾아보려고 컸어. 내가 내 인생 나오나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알아. 애니드스다를 알아.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조심해야 돼요. 우리 딸내미가 요즘 무서워. 듣고 있니? 왜 이래. 나는 뭐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음악을 먼저 정하시고 어쨌든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 이제 작업하실 때 이야기를 짜실 때 구체적으로 짜실 때는 음악을 정해놓고 이렇게 짜시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작품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엔딩 타이틀 올라갈 때 그래도 이제 감독님 확실히 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엔 또 떴다 그녀의 노래가 또 노래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또 후원하신 분들 이름 쭉 올라가고 근데 한국 사람은 거의 없던데. 그래서 그게 더 신기했어. 죄송합니다. 저 안 했습니다. 예, 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 없고 사실 저도 펀딩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몰랐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참 그랬던 거예요.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저도 DVD 제작되고 그런 줄 알았으면 저도 분명히 했을 건데 어찌됐든 아니 홍보를 열심히 할게요. 분명 홍보가 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와, 다 외국 분들인 거예요. 엄청 많던데 그래서 야 이게 확실히 해외에서 팬덤이 더 강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실제로 해외 팬덤이 더 강하기는 해요. 근데 유튜브가 보니까 해외에서 팬덤이 있어야 그 채널이 확 뜨더라고요. 그렇죠. 한국보다도. 그래서 그런 건지 또 엔딩 타이틀 올라갈 때 크레이지 오타쿠랑 연결이 되는 그 뭐 벤자민 그 아니 벤자민 쇼델인가요? 뭐 그분한테 그게 올라가던데 그래서 그것도 조금 궁금한 지점이긴 그거는 좀 알려드리긴 해야겠네요. 그분이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매년 일본 애니메 넥스트라는 그 행사가 있어요. 일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대한 특히 주로 이제 애니메에 대한 팬들이 모여가지고 막 상영회하고 코스프레하고 뭐 어쨌든 그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매년 떴다 그녀에 관련된 패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이제 상영관 하나 부스 빌려가지고 떴다 그녀 상영하면서 막 이런저런 소식 전하고 막 이제 교류하는 그런 행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개인이 여는 행사, 조그만 부스. 그리고 이제 매년 열었어요. 벤이라는 분이. 근데 그분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감동 먹어가지고 아 좋아 이번에 한 번 더 만들게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이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그것도 이제 성공했고 아 그분이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번 해봐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너 믿고서 내가 한번 또 만들게 그렇게 좋아주는데 나도 DVD라는 걸 만들어서 너한테 선물을 할게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이제 스페인어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스페인어도 좀 하는 아니 그쪽 친구도 좀 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크라우드 성공하고 애니메이션 이제 DVD 제작 결정 나고 DVD 만들기 시작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희귀병 뭐 어쨌든 뭐냐 혈관이 이제 막히는 막 그런 지병이 있었는데 DVD 그 크라우드 펀딩 시작 컨설팅 하고 나서 제작 진행이 된지 1년인가 2년인가 그때 이제 그게 몇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결국 못 견디고 이제 돌아가셨어. 수술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완성 못 보고서 네. 이제 죽은 거죠. 그때 이제 그 미망인이랑 같이 다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그 기분이 되게 좀 안 좋았죠. 되게 내가 애니메이션을 좀만 더 빨리 만들었으면 얘가 그거는 봤을 텐데라든지 막 이런 거. 그 미망인 분은 이제 뭐 계속 위로 하고 괜찮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약간 미안한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 그거 이제 담아가지고 엔딩 타이틀에다가 그 이름 아니 그래서 이분이 나름 또 유명하시거든요. 제가 오타쿠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나름 예, 유명하신 분이라 부고 기사도 막 있어요. 찾아보면 있고 이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이렇게 나와 이렇게 심장 질환 있으셔가지고 수술 받다가 돌아가셨다고 나오고. 저도 일단 전에 알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이름은 이제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던 분이고 또 뭐 크레이지 오타쿠 뭐 이런 그쪽 또 활동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분인데 여기에 딱 이름이 딱 헌정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뭐 펀딩이나 아 그럼 이 팬덤을 또 이끌어 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아예 크라우드 펀딩을 이분이 주도해 가지고 하셨었네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어떤 분이길래 저는 이제 그런 저야말로 오타쿠가 아니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타쿠를 좀...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네? 크레이지 오타쿠라고 얼마나 이, 또 왕성하신 분들인데 그쪽 분들이 뭐지? 이 반응 뭐지? 리스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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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번에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영이 되고 많은 스태프분께 지원해주신 후원해주신 분들의 이름하고 같이 올라가는 상영이 좀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약간 무거워진 마음을 제주도로 옮겨보겠습니다. 더 무거워지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바다 깊숙이. 아 근데 저는 이거 저기 그 이 작품 보면서 이게 그 강희진 감독님 작품 보면서 물론 이제 주제 자체는 무거운데 아까 이제 아까가 아니고 지난주 일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인터뷰에 응하셨던 이 분들이 되게 순수한 면들이 있고 또 그림 이제 그려서 애니메이팅 한 건데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동화 같다는 느낌도 들고 물론 이제 되게 또 그걸 또 쭉 쫓아가다 보면 또 처연해지고 뭐 이런 좀 잔혹 동화 같죠. 뭐 수상해지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되게 좀 양가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품 자체가. 이게 작업하실 때 그런 게 또 감정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불쑥불쑥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도 있고 네.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렇게 혼자 막 엉엉 울진 않아도 막 이렇게 막 아니 그러니까 뭐 대놓고 이거는 막 슬퍼야 돼 이런 거보다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막 되게 일반적이고 막 자기 어린 시절 회고하는 것 같은데 그거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감정이 그때. 그것도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뭔가 격정적이거나 이렇지 않은데도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확 오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감정. 내가 뭐 5살 때 겪었다, 뭐 7살 때 겪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음악들, 노래들도 좀 궁금했는데 좀 그 노래들은 좀 어떻게 선택을 하셨고 어떻게 좀 가져오셨는지. 그 자료를 이제 계속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음악을 넣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그 삼촌 한 분이 증언을 하시면서 심지어 부모님을 잃고 매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그 아홉 살의 나이에 노동을 하는데도 밤에는 계속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내용도 나오는데 할머니가 너 밖에 나가서 지금 놀지 마라, 내일 일해야 되니까 빨리 자라고 해도 이제 마을이 그 집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밤에는 막 뛰어 나와가지고 막 줄넘기 하고 막 뭐 하고
그 놀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옛날에 제주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이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곡들이 사실 그 민요 하시는 분이 공연을 하면서 그분도 그 제주의 전 지역의 어떤 동요나 민요 같은 것들을 이제 채집하듯이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다시 아이들이 부르게끔 한.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맞는다. 그리고 그 녹음된 곡을 원곡을 이제 삼촌들한테 들려드리니까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는 요런 단어로 부르고 아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요렇게 부른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공통점도 있고 약간 차이점도 있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상황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주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도 굉장히 마을마다 이게 다르네요. 네 마을마다 약간 제주말이 조금씩 다르대요. 저희는 모르는 아니 그게 차이점. 원래 저쪽 서남아시아나 저 밑에 동남아시아 밑쪽으로 가면 뭐 섬나라 섬 되게 많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부족도 되게 많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수천 개 섬이 있어서 다 언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섬이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고립된 생활을 하니까 제주도가 요즘이나 교통이 좋아졌지 옛날에는 또 막 산으로 막 또 갈라져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옛날에는 또 별도의 국가였잖아요. 또 뭐 아주 예전에는 그러기도 했고 저는 좀 슬펐던 게 제주 4.3 이거를 겪고 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제주 사투리를 안 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제주도 사투리 쓰면 막 그 뭐라고 그럴 정도로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억압 기제가 엄청나게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제주 사회가. 그러다가 최근에 돼서야 이제 제주 방언 같은 거 살려야 된다고 이제 뭐 쓰는 것도 뭐 장려하고 이렇게 분위기 바뀌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제주 문화에 더 전반적으로 다 스며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많이 포착이 된 것 같아요. 담담하게 이제 얘기는 하시지만 맞아요. 그게 담담하다는 것 자체가 억압되어 있었던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 돼가지고 감정에 대한 게 더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그 얼마 전에 아카데미에서 그 여우주연상 받으셨던 배우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윤여정. 네, 윤여정 네. 선생님이 그 예전에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자기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용을 하셨던 게 그 옛날 할머니들이 자기가 힘들게 살았던 거 얘기할 때 보면은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를 나는 참고를 해서 내 연기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도 인터뷰 하실 때 보면은 되게 담담하게 하실 때도 있고 좀 제가 공통점을 발견을 했던 거는 당시에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된 기억이다 보니까 그렇게 담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만 그로 인해서 힘들게 살았던 최근의 기억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최근의 기억. 그 기억을 떠올리실 때는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삼도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삶이 좀 고되게 바뀐 부분들이 이분들한테는 더욱 상처였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워낙 어린 시절에 겪은 거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겪고 지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걸 테고. 참 그 여러 가지로 그 감정이 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더 힘드셨을 것 같고 감독님도 작업을 하시면서. 네, 매번 작업을 이렇게 다큐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좀 이렇게 다큐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나 이런 게 있으신지 졸업 작품부터가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장르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까지 애니메이션과의 관계 물론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가 열성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 포맷이 이 장르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에는 좀 최적화된 어떤 장르라는 생각을 어릴 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관심이 갔던 거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관심이 좀 갔었고 뭐 이런 장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루려면 어떤 장르로 해야지? 근데 당시만 해도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없었고 이제 바시르와 왈츠르를 딱 보면서 저게 내가 찾던 것 같아. 맞아요. 그거 할 때쯤이었어. 네. 그래서
저거다라고 찾게 되니까 그 포맷으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고 성격 자체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 내면의 얘기보담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거기서 캐치하는 것들에 제가 좀 흥미를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장르랑 잘 맞아서 계속 하는 거 아닐까 스스로도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는. 근데 그런 거는 어떠세요? 좀 안 풀릴 때도 있고 생각보다 쉽게 풀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때 막 희열이 있을 때도 있고 네, 오히려 이야기를 닫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뭘 부족하게 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 분이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인터뷰 동의서도 다 쓰시고 인터뷰도 하신다고 다 동의하셨고 제가 카메라를 돌렸거든요. 촬영을 하는데 이제 말로는 하시는데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촉이라는 거. 이분이 뭔가를 알아요. 뭔가 아시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나는 괜찮아 나 인터뷰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눈이 계속 이렇게 울고 있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이분은 내가 계속 건드리면 트라우마가 오히려 다시 발동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그때 한 번만 하고 내 삼촌 그 인터뷰 제가 계속 한다고는 얘기 드렸는데 이걸로 마치고 이제 더 여쭤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빼고 다른 분들 위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영상 채집이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데 프로젝트 뭐 참여하면서 연구원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노숙인 분들이랑 뭐 이런 뭐 소외되시는 계층에 계신 분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한 2시간 3시간씩 저도 인터뷰를 한 분당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다가 어떤 부분에서 막 격정적으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세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저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뭐 저도 되게 오래전 일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감정 이입이 돼가지고 같이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들어주는 것도 힘든데 이걸 나중 또 편집을 하고 또 이게 애니메이팅을 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주제 자체도 또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그러니까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현장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막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오면은 막 초점 나가 있고 막 얘기하시는데 나 딴 얘기하고 막 부스럭부스럭거리고 있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아 이런 얘기들을 담아야겠다라고 이제 그때 좀 감이 서는데 근데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군인만 계속 그렸던 한 주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이 군인 그리고 저 군인 그리고 계속 군인만 그렸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트라우마가 전이되는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피 반짝반짝거리는 얘기하신 삼촌이 겪었던 운동장에서 기관총이 이제 여러 대가 나져 있었고 군인들이 양쪽에서 막고 있고 우리는 막 도망가려고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꿈에서 그대로 겪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알겠네. 이게 사실 무서워서 이 국가폭력이라는 주제 이런 사삼이라는 주제를 계속 미뤄왔던 건데 이제 더 미룰 수는 없고 하기는 했지만 아 내가 실제로 겪기는 하구나 라는 거는 알았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나한테 완전 큰 상처로 다가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막 뭐 시작을 하기도 했고 저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새로운 상처가 생기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교감이 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변화되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배울 때가 있어요 이분들한테서 그래서 작업을 하는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은. 그 저도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중에 그 액트 오브 킬링이라고 또 그것도 되게 또 이런 조티와는 또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굉장히 비극적인 또 그런 일들인데 그거 보고 저도 한동안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나라
상황도 아닌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작품이 잘 나온 거죠. 이게 그렇죠. 완성도 있게 되게 잘 나온 건데 그게 원래 3D잖아요. 한 편이 더 있잖아요. 그것까지 네, 봐야지 시선. 네. 침묵의 시선까지 봐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긴 한데 침묵의 시선까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빨려. 네. 아, 이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야, 이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감정들 있잖아요.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잔혹하면서 본인은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그 무디게 반응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공부할 때 뭐 예루살렘의 뭐 아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건 그냥 책으로 봤을 때 느꼈던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틀려요. 아,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그게 있어요. 그 법정에서 네.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재판 받았던 그게 영상은 남아 있어요. 아. 네,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냥 그것도 책으로 보거나 보다가 아니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 쟤는 원래 낯지 애들 뭐 나쁜 놈들이지 그랬는데 그 재판을 보니까 너무 멀쩡한 거야. 그 당사자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뭐 특수부대 동원해서 남미에 은근하고 네. 있던 사람을 잡아오잖아요. 그걸 그게 영상은 남아 있어요. 네, 한나 아렌트 네. 그 네. 맞아요. 그 있겨. 얼굴도 나와요. 네, 아, 그러니까 네. 무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게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그 되게 무표정한 악의 평범성 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영상을 보니까 더 실감이 나요. 맞아요. 근데 제주 4.3 같은 주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자기가 겪었지만 되게 무덤덤하다라는 게 그게 더 저는 더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감독님께서 이제 작업하면서 어쨌든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작업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 특히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촬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프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관리나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저 오늘 안 그래도 병원 갔다 아, 병원 스케줄이었구나. 오늘 다들 아프신 분들이 모이셨네요. 오늘 시작할 때마다 제가 아까 인사를 뭐 괜히 의료 방송을 한 게 아니네. 뭐 2주 전에 저 다쳤어요. 뭐 그거부터 시작을 했더니 아니 안 그래도 오기 전에 막 다큐 감독들은 다 아픈 것 같아요. 뭐 마음도 몸도 막 이러면서 얘기를 누구 했었는데 맞아요. 똑같은 얘기 하시니까 너무 웃겨서 아니 진짜 근데 많은 것 같아요. 마음도 몸도 병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그래서 같고 그래서 약간 이런 매뉴얼을 뭔가 만들어진 게 있는지를 요즘에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감독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작업해 주실 분을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또 그런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제도 같은 건 없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찾아보고 이제 이제 한국에서 그런 제도를 좀 만들려고 그러고 있죠. 뭐 트라우마 센터 같은 거 그쵸.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뭐 아직 자, 오늘 저도 봤는데 그 DMZ 네.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제를 같은 기간에 하는데 홍보하지 말까?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홍보하지 마. 예.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의 예. 건강 검진을 하는 예. 걸 지원해 주더라고요. 아, 그거는 홍보해야 되겠다. 그건 해야 되겠네.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서 그래 아. 다큐 감독님들 진짜 필요해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는데 감독님은 뭐 그런 좀 약간 다른 결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지 애니 쪽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둘 다 하시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 그건 양쪽에서 받으셨나? DMZ에서도 뭐 사람들 아, 건강검진? 네. 건강검진 저희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그 2016년도 작품 그 꽃피는 편지 네. 그거는 그래도 작업하실 때 막 그래도 좀 좀 어떠셨나요? 그 작품은? 아니, 내가 마음이? 이걸, 네, 마음이. 그거는 마음이? 태국민들 다룬 작품이잖아요. 네.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 네. 네. 그때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어설펐어요. 아, 어설프고 일방적이고 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오히려 폭력적으로 아. 작업을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분이 얘기하려는 어떤 A라는 게 있으면 저는 네. 계속 B라는 걸 이분한테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힘들어하는 어떤 모습을 봤던 것 같고 근데 나는 바보같이 그걸 그냥 하려고 우겼고 근데 어느 순간 아 이게 무리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더 진행을 안 하고 새로 찾았던 게 금과 은씨였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예, 예. 그래서 뭔가 그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런 윤리적인 책임이나 그런 책임이나 뭐 그런 환경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그, 되더라고요. 그 요즘에는 뭐 저기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IRB라고 그래서 그런 인간에 관련된 연구를 할 때는 그 다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다 확인을 받는 절차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달라서.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꽃 피는 편지에 나오는 그 주인공 분이 그때 뭐 이렇게 결혼하시고 이제 아이 뭐 이렇게 임신을 한 걸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잘 아이가 태어나서 저처럼 이렇게 육아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에 두 분한테 눈꽃송이가 두 송이가 네. 떨어지는데 저도 네. 모르게 네. 그냥 한 두 송이 떨어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딱 두. 네, 남매가. 아 진짜? 아이고야. 낳고 이제 지방 쪽에 내려가서 네. 이제 살고 계신데 네. 이제 막. 편안하고 윤택하게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 그게 좀 잘 안 되고 이런 거를 좀 주워 들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속적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지는 말자라고 두 분이 다짐을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오. 계시는 거 보고 뭔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커플, 멋있는 커플. 아 그래도 이렇게 연락은 그래도. 하고 지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분과 뭐 라포를 완전 막 끈적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한 하지는 못했고 은 씨는 그냥 어쩌다 이렇게 마주치는 정도로 뵙고 금 씨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씩 뭐 생일이면 아니면은 뭐 뭐가 뜨면은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은 가끔 연락 주고 받거든요. 그럼 아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서 답장을 해주셔서 그래서 소식을 좀 알고 있어요. 일단 다큐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큐로 작업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아... 할 수 있을까? 코로나인데 아, 코로나가 좀 현실적인 문제 아 맞아요 진짜 오지 마라 해야지 그 며칠 전에도 촬영 취소 나가지고 김 빠진다 이러면서 원래 이 코로나에 가장 적합한 작업 방식은 애니메이션인데 다큐를 하는 바람에 되게 그러고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정규영 감독님 코로나 시기에 원래 저희 쪽 그 분야가 코로나하고는 무관한 분야거든요 네.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감독님도 인터뷰 저희 방송 저기 최근 거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때 힘들지 않으세요? 하면은 항상 한결같이 하는 게 별로 잘 모르겠어요. 작업실에서 맨날 그리고 이러느라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예 네, 그러시는데 아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럴게요. 감독님은 네. 어떠세요? 코로나 저 뭐 아 근데 작년까지만 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그림보다는 공방이라는 거에서 손님들 체험하고 애기들 아. 그림 가르치고 막 교육하고 막 이걸 했었으니까 아, 그럼 그걸 못 하시겠구나 최근에 그걸 접었죠 최근에 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돌아 이게 떴다 그녀가 작년에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아 예예 예. 그러니까 공방을 2016년에 시작을 했고요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크라우드 펀딩도 2016년 초인가 아마 펀딩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으니까 같이 움직였죠. 그럼 그래서, 4년 정도 제작 기간이? 그쵸. 이제 공방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공방 시작하면서 이게 약간 로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가게 같은 거 이쁘게 하면서. 샤방샤방. 그쵸, 그쵸. 손님 왔을 땐 내 작업하고 손님이 있을 때는 이제 접객하고 막 이러면서. 돈도 먹고, 아, 돈도 좀 벌고 이러면서 괜찮네.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느 쪽도 전력을 해야 되는 거야. 한 발만 담고서는 작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이제 접객도 그렇고, 한 발만 담고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제 접객, 가게는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좀 더 에너지를 좀 더 쏟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좀 늦어진 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약간은 뭐 요번에 그 어나더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제가? 네, 네 부제. 그래서 요번에 이제 6편인데 12년 만에 사실 나온 거라 그쵸.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단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더라고요. 뭐 마지막 장면에서 또 이어지잖아요. 그쵸. 5편 마지막 장면에서 이 6편이 이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여기 앞에 5편 다 본 다음에
이거를 봐야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거는 시간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거 뭐 이게 힘들거나 조금 뭐 애로사항 같은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 장면도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 때 어쨌든 보는 사람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내 작업 스타일이 아 이거 장면을 여기서 하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으아 환호를 하겠지 여기서 울겠지 막 여기서 어떤 걸 좀 느껴서 여기서 막 팡 터지는 느낌을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럼 이제 앞부분에 도입부에는 당연히 그 장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다섯 편을 다 본 사람들이 아 맞아 라고 하면서 이제 겹쳐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 장면 공항에서의 씬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아니, 심지어는 그 1편부터 다 5편까지 그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주셨잖아요. 네. 편집은 너무 물러가듯이 편집해 주셔가지고 끊기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음악에 아니, 제가 분명히 옛날에 한 번씩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6편까지 다 나왔으니까 나중에 6편까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면 네. 진짜 하나의 한 중편 애니메이션이 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억지로, 호흡도 생각보다 안 끊겨요. 억지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막 네.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극장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노래 다섯 편은 좀 괴로워요. 내내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아니 근데 노래가 워낙 좋은 곡들이 그런 것들은 있죠.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중에 코로나 좀 가시고 이러면 뭐 클럽이나 아니면 이제 상영회 같은 데서 라이브 연주를 하면서 그 밴드가 직접 오 대박이었는데 릴레이 이런 막 이렇게 이제 바로 빠져야 되잖아요. 이게 갭이 몇 초 안 나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냥 상상을 해본 거죠. 아 무대가 여러 개 있어야 돼. 다 준비 세팅된 무대 다섯 개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까 그러니까 그러면 좀 콘서트장이 커야 되는데 돌아가는 무대가 있어요. 방탄이나 이런 BTS 보면 네. 돌아가는데 BTS 그 공연 있어. 블록버스터 너무 행복하겠다. 네. 이렇게 예전에 탑밴드라고 하는 KBS에서 했던 그 경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도 막판에 가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대가 있었는데 뒤에 있는 팀이 막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이어져야 되니까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됐는데 그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고 그러겠죠. 저희 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획 좀 해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말 많은데?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아니 왜냐면 노래가 이거 안 멈추잖아. 짜릴까 봐. 너무 익숙한 게 나 네. 저는 이제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서도 누가 나 벽 취급해주면 되게 좋아해 편안해요. 그러니까 난 듣는 쪽을 되게 잘한단 말이야. 맞장구 쳐주고 아 무슨 얘기니 아 저 사람 지금 되게 즐거워한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주위에 수다스러운 남자들이 되게 많아. 아 그래요? 아, 제가 들어주는 거는 잘하는 편이긴 한데 여기서 먹으면 안 되니까. 되니까. 아, 까는 자리니까. 근데 이제 강혜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렇게 말을 이끌어내는 거 지금도 아까 속으로 계속 웃었던 게 리액션이 되게 좋으셔. 앞에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 오늘 부스트업 해주는 게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되게 맨날 옆에서 구박만 받다가 여기 앞에 분들이 막 기운을 막 주시니까 네, 뭐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잖아. 눈치가 보여서 눈치 보여서 못 자르잖아. 아, 그렇고 아 그래서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딱 여섯 곡이니까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무대 알았어요. 여섯 개 시간 분량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만들 이게 뭐 왜냐면 또 그 중간 중간에 갭이 있으니까 그리고 메꾸는 걸 또 오늘 음악 방송이죠? 하나하나 만드셔가지고 그거 좀 만드셔가 중간 중간에 뭐 에필로그 같은 애니메이션 하나씩 만들어서 이건 이제 사삭사삭 돌아가게 하는 거지. 네. 아 애니메이션 아. 내가 막 책임지고 만들게. 나머지는 네. 책임지고 해줄게. 그래 돈만 해만. 아 그 밴드들이 다 해줄까? 그 밴드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나 모르겠네. 돈만 잘. 지금 활동 안 하는 밴드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정보를 네. 그거를 어떻게 잘라서 붙이신 건지 원래 처음부터 기획을 하신 건지 모르고 봤잖아요. 아. 그래서 음악도 음악인데 그 캐릭터가 레이어가 점점 쌓이는 게 그쵸. 보이니까 저도 감정이입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네. 6편까지 하신 거를 붙이면은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어떤 캐릭터의 눈이 갔냐면 네. 그 능력 좋은 고양이 여자? 와 네. 토끼 덩치 큰 토끼 아 맞아 맞아 그게 또 밴드 멤버잖아요 또 그 고양이 그 아니 아니요 지금 그 하나라고 왜 양복 같은 네, 아 멋있는 하나 이게 원래 메꾸는 고양이 얘기하는 거죠 아이돌 네. 출신의 네, 뭐 또 엄청 유명한 그거 네. 나오잖아요 캐릭터가 네, 하나 네. 그래서 네. 그 캐릭터도 네. 이제
점점 처음에는 약간 그냥 주변 캐릭터인가 보다 막 봤는데 뒤에 뭔가 활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오 너무 매력적이야. 다음 화에서 더 커질 것 같은 느낌. 어, 이게 5편에서 뭐 대활약을 하잖아요. 또 그 친구가. 아 그래서 이게 보니까 3, 4, 5편은 같은 해에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작을 하실 생각으로 만드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 1편 하고 네. 그 다음에 만들 그래 이제 1편 말고 시리즈로 만들게라고 했을 때 5편까지 기획을 끝내고 나서 아, 시작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2편 하실 때 5편까지 아예 네. 그렇게 아. 이제 흐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 올라갔다가 그쵸, 그쵸. 4편에서 이제 뚝 떨어뜨렸다가 네. 다시 5편에서 쾅 터뜨리는 네. 방식으로. 4편은 약간 그 매트릭스 리놀드 보는 그 2편 보는 것처럼 1편에 3편에 이어주는 그 편이라 약간 조금 이렇게 감정이 내려가고 네. 그것도 매트릭스 영화 보면 그래서 그거 3편을 다 봐야 되는데 이것도 4편에서 일부러 이렇게 내리신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쫙 가라앉으면서 네. 그러다가 5편에서 확 그냥 치고 맞아, 올라가는데 맞아, 맞아. 그치, 그치. 네. 1편 하나 그리고 이제 2, 3, 4는 2, 3, 4, 5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나 이거 진짜 아, 코로나 아니면 진짜 부대 행사 같은 걸로 좀 해보자고 말도 하고 싶은데 아, 문제 5개, 6개? 문제 6개 네, 마련하고 이런. 아니 만약에 그분들이 안 돼 그러면 뭐 저기 다른 밴드라도 어떻게 섭외해가지고 대단한 하면 되잖아. 공연 기획까지 꿈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작품이 작품인 만큼 이게 너무 아깝고 팬덤도 있고 사실 이것도 유튜브로 또 생중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어마어마한 또 조회수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 그 조회수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구독자 수도 그만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데 오 뭔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되게 저 약간 자부심도 있고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떴다 그녀를 알게 된 게 그때 처음 이제 인디펜스트 출품하셨을 때. 그 같이 이제 했던 집행위원분들 어? 이 작품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고 오. 이렇게 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때 이제 처음 보면서 어, 이분 대단한 분이 우리 영화제 출품해 주셨어 이러면서 그렇지 대단한 분이죠 사실 없던 길을 개척을 하신 분인데요. 뭔가 창작자로서는 내가 만든 얘기가 한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공감을 한다 그리고 반응이 폭발적이다 되게 뿌듯할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 요 작품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고 이제 팬들이 생겼던 과정이 요 서사 과정 사실 BTS가 밟았던 서사 과정이에요. BTS.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뭐 제가 막 뻥튀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BTS. 왜냐면 유튜브랑 그 트위터랑 여기서 팬들이 계속 레벨업을 시킨 거거든요. 감정의 레벨업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확 터진 건데 사실 그 제가 아까 그 전주에 그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요즘처럼 유튜브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작품이 뭐 1편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왔으면 훨씬 더 반응이 더 좋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게 요즘 현대 2000년대 이후에 생기는 팬덤의 그런 양상이 그게 지금 말했던 패턴이 그걸 이제 BTS가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인데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사실은 좀 탐이 나는 좀 어디 기회이잖아요. 투자하면 되죠? 아니, 유망주인데 이게, 네, 아니, 생각보다 이게 팬덤이 있는 또 작품이어가지고 최근에는 이게 문화예술 쪽에서는 팬덤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 그건.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네. 기현이 소설 나왔을 때 그때는 그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현이가 팬덤을 만들어서 출판사가 모시고 간 케이스니까. 그렇죠. 그 출판사가 그걸로 흥했다가 망하게 됐지만. 기현이는 이제 지구력이 없던 편이라.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되게 출판 쪽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픽업을 하는 그런 풍조가 그때 막 생겼었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근데 이게 요즘에는 그게 국내에서만 이렇게 도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전 놀랐던 게 이게 노래도 다 우리나라 노래인데 그거 노래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요 떴다 그녀 같은 경우도 다 감정이입을 하더라고 여기 팬들이 맞아. 그러니까 BTS 팬들이 했던 방법이랑 똑같은 양상이거든요. 예. 뭐 지금이나 영어로 불러가지고 빵빵 터지지만 뭐 예전만 하더라도 다 한국어로 불러가지고 뭐 자국에서 하다가 이제 외국 사람들 인정받고 막 자기들끼리 번역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팬덤은 사실 조금 단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저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잘 사업팀장님으로 뭐 안 되면 뭐 누구라도 들으시겠죠 이게, 이걸. 나 오늘 나 아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훨씬 더 빵빵 터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무대 여섯 개 마련해가지고. 아 진짜 이게 무대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예. 감독님은 네. 그러면 뭐 다음 작품도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계속 고민 중이기는 해요. 이게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요거 하면은 다들 많이들 좋아해 줄 것 같고 계속 요거를 하느냐 그리고 아 좀 딴 것도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 아마 지금 일단은 뭐 요거 발표하고 사람들 좋아해 주는 게 이제 막 다시 팬덤이 다시 흩어졌던 팬들 모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좀 가도 되지 않을까? 정도를 지금 기울여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작업을 그럼 원래 이제 공방하시다가 공방은 이제 안 하시고 네, 이제 애니메이터로 돌아왔으니 이제 작업에 조금 더 매진을 하게 지금 막 계획 세우고 막 그러느라고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작업 시 정리하고 이제 막 엊그제 이사 끝냈으니까 아니 몇 주 전에 이사 끝냈으니까 그렇군요. 황희진 감독님은 아까 다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셨는데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야 뭐. 약간 잉여인간같이 지내고 있어요. 이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되는 것도 지내자.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딱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뭐 지금 있는 학교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그냥 그나마 다행이라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 외에는 생활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그래요. 나머지 생활은. 맞죠. 근데 아마,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뭐, 약간 좀 판타지 세계에 내가 던져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예. 이게 제가 이런, 뭐, 미래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뭐 10년 전에 막 이제 막 공상하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전염병 같은 게 전 세계를 돌고 그래서 스페인 독감보다 더 심한 게 돌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10년 전에 했었는데 내가 이게 현실 될 거라고는 잘못했네. 꿈에 생각이 못했지.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니, 마스크에 그래서, 투자. 아 이게 아마 그때 사스가 막 유행했을 때 예전에 10년 전인가? 그때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로 내가 단편 소설 한번 써봐가지고 한번 어디 응모라도 해볼까. 십몇 년 전에 학교 오기 전에 막 별의별 생각할 때 막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해가지고 맞죠. 지금 막 약간 좀 판타지 세계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진짜. 근데 진짜 예. 아니요,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독립보행에서 상영하시는 감독님들이 사실 계속해서 단편을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되는 대로 살려고요. 되는 대로.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항상 안 될 때가 있었고 사삼 얘기도 내가 원래는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쭉 풀린 경우도 있고. 되는 대로 살란다 이러면서 30대는 그러고 있어. 되는 대로. 아니 근데 분명한 것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서. 아 대부분 다 정답이었었어요. 제 경우에서도 그냥. 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지가 않고. 맞죠. 그러니까 맘 상해. 맞아. 맞아. 너무 힘들어요 그거. 뭔가를 꾸준히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네. 네.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꾸준히 뭔가를 한다라는. 예. 딱 기간은 안 잡고 뭔가는 하고 싶고 요 정도만 갖고 살자.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막 길게 롱텀으로 계획을 잡고서 막 가는 거가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만 이제 목표를 잡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편해요. 맞죠. 마음 편해. 뭔가 해탈하신 듯한 느낌의 말씀을 하셔서 해탈인지 현타가 올 때 현타가 현타인지 해탈인지 아니 근데 다큐멘터리 형식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은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내 세계 내 손아귀에 있잖아. 근데 다큐멘터리는 즉 아까 궁금했던 거는 이제 대충 이미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취합을 해서
거기서 편집을 하면서 방향성이 정해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그 뭐냐 이게 다큐멘터리는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아니면은 솔직히 사상 같은 이런 좀 무거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느 한쪽에 대한 뭐냐 뭐 분노 내지는 아 사람들이 저걸 더 나쁘게 봐줬으면 좋겠어 같이 분노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의 유혹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쵸 계속 흔들리죠. 아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열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건 되게 그러니까 어른들도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은 감독님도 되게 담담하게 그걸 다듬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유치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나쁜 놈의 자식들이 우리들 이렇게 막 했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막 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애써 쳐내신 것 같아서 아니 애써 쳐낸 게 아니라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양가적인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경찰이나 군인이 정말 힘들게 사람을 대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찰을 보면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그래서 내가 한쪽을 무조건 나빠라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작업을 장편 작업 초반이어서 나 자꾸 미국놈 나빠 막 이러면서 지금 이러니까 네가 단정 짓지 마 라면서 사람들이 막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맞아 단정 짓으면 안 돼 단정 짓으면 안 돼 이러면서 다시 수그러 들고 그래서 장편 작업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무계획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만들고 싶은 건 있어요. 만약에 제가 VR로 이거를 구현이 가능하면 VR 학살의 그 현장을 근데 이게 또 연구를 해볼 만한 게 트라우마타이즈가 되는 거 아닌가? 보면은 그치. 사람들이 그럼 아이들은 못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표현 수위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편 작업 뭔가 마무리할 쯤에 VR로 배워가지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실현 가능할까? 그거를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장편도 계획이 없었어가지고 이 그 평화기념관을 찾아간 이유는 제가 원래 이 단편 만들면은 그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베트남 전쟁에 관한 얘기거든요. 아, 베트남 전쟁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2019년도부터 리서치를 계속하면서 진행을 해오다가 그 베트남 전쟁의 생존자이신 한 분이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전해 들었어요. 내가 베트남에서 겪은 게 제주 4.3에 가서 내가 본 거랑 똑같다. 아, 그러니까 저 우리 한국 분이 그 겪으셨 현지 분이 베트남 이제 네, 베트남이신 네. 네, 베트남인이신 아. 분이 제주 4.3 평화기념관 가서 무슨 상을 받아 오셨는데 그때 가서 초가 지붕 저렇게 태우고 마을 저렇게 불 자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호기심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거의 그렇죠. 10년 동안 그걸 숙제같이 안 하고 있었는데 베트남 거기 평화기행 다녀오면서 시작한 이 국가폭력에 대한 얘기를 그럼 4.3도 한번 내가 공부해보자 라고 그냥 마음만 먹고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운 좋게 전시를 보면서 한 거여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베트남 전쟁 생존자 분이 한국에서 모의법정에서 증언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때 어린이였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했고 그 내용을 뭔가 이것도 다큐 애니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요즘에 그 미얀마 그 상황 때문에 그 진짜 저는 뭐 일부러 찾아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서치하다가 그 참혹한 그 상황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막 또 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초창기에 더 심해져가 요즘엔 이제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뭐 계속 ING죠. 근데
아, 그게 그냥 뭐 글로 보는 거랑 맞아요. 영상 이미지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진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이번에 전주 네. 영화제 갔는데 거기서 미얀마 그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피켓 들고 평화시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관련된 영상들 중에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그 아까 담담함 얘기하시잖아요. 그 딸이 시위를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가 될지 모르는 어떤 절 같은 걸 하는데 아버지도 우리 보통 생각은 너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붙잡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담담하게 그래 너 잘 갔다 와 하면서 얘기해주고 딸도 나 갔다 올게요. 그리고 팔에다가 뭐 새기고 자기 마지막 인적 사항 같은 거. 근데 그 상황을 너무 담담하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써놓은 게 울컥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저렇게 의연하게 그게 이제 그쵸. 그게 억압 기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작동을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요번에 분출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갑자기 닥치고 이런 거면 뭐 붙잡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아니까 맞아요. 어차피 뭐 이렇게 돼도 뭐 사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뭐 그러는 건데 뭐 상황은 또 좋지 않고 그러니까 해결될 상황도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도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에서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다. 그렇죠. 너네가 이거를 좀 미안하지만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기조 같은 게 이 두 분의 태도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좀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5.18 민주항쟁 같은 거 이제 뭐 기록 다큐나 이런 거 봐도. 그때 뭐 그 현재 있었던 분들의 그런 정서랑 지금 미얀마에서의 그 거기 현재 계시는 분들의 정서가 약간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맞아, 맞아. 네, 담담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셨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에 국가 폭력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참 이게 암담한 거죠. 특히나 뭐 미얀마는 또 개선될 상황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저는 사실 한국도 불안해요. 제가 자꾸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천착하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 생각이 들어요. 막 거기 제주에 해군기지 생겼고 이제 뭐 제2공항 만약에 들어서면 공군기지 생긴다는 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군사기지로 완전 완벽한 요새화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차피 군사작전권도 우리한테 없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이제 현재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시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미지상의 국가 폭력을 이제 이미지화하고, 그리고 이제 위패 억압받는 민중, 혹은 이제 상처받는 뭐 소시민들, 뭐 이제 이걸 이제 이미지화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 그런 식의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고, 영화들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캐릭터랑 그 미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투영하는 거 정도니까 앞에 이미지화돼 있는 그 국가폭력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 시선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그걸 당했던 사람들 쪽으로 맞아요. 해서 인터뷰 쪽에서 집중을 시켜가지고 맞아요. 느끼게끔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와닿고 좋았던 게 왜냐면은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캐릭터를 위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니까 예, 그게 되게 와닿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맞고 예를 들면은 뭐 3만 명이 죽었대라고 하면은 잘 안 와닿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정확한 이유 아, 그러니까 근데 이유는.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언어를 바꾸려고 했던 게 3만 명이면 당시 30만 중에 3만이면 10명 중 1명인데 그러면은 여기에다 그냥 10명 모아놓고 이 중에서 넌 무조건 죽었어라고 생각을 다시 해보면 그게 더 와닿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뭐 6만 명 이상 희생당하셨다니까 사실 그 당시에 제주도 인구 해봐야 진짜 10명 중에 1명 이상 꼴로 그런 희생을 당하신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기 거예요. 때문에 이제 오히려 아 그러면은 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뭔가 와닿는 여기서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가상 그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달을 받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 보면서 제가 아까 여러 번 돌려봤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좀 힘들었거든. 힘들긴 했거든. 근데 어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들 보면서 그 뭐지? 그 잔혹한 그 장면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아 너희는 이걸 직시해야 돼 라고 이제 강요해가지고 이제 딱 멱살 딱 잡고서 딱 끌고 들어가시는 감독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이제 난 절대로 못 봐. 아예 시작 시도도 못 해. 너무 무섭거든. 그거 자체가 실습에 사시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좀 순환시켜서 잠깐만, 잠깐 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그 정도. 들어봤더니, 아, 그렇구나.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진짜 잘 되면은 세계를 돌겠지. 근데 사실 아까 이제 부럽다고 얘기한 것도 아직 해외 영화제 지금 뭐 보내도 아직 소식이 없고 그러면 이게 좀 국지적인 얘기로 국한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나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영상의 용도는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교육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실제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담으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교육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원래는 10분이었어요 러닝타임이 근데 내가 막 자꾸 이야기를 꾸겨 넣었다 보니까 지금 사실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한 10분 동기부여 같은 거를 이거를 하고 나중에 사상 교육을 하면은 차라리 뭐 많이 작품이 알려지지 않아도 그렇게 용도로 쓰이면 얘는 할 목소리 다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폭력 묘사하는 것도 이제 더 잔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절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셔서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더 고민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고 사실 쉽지 않죠. 뭐 주제도 그렇고. 이건 이제 감독들이 이제 영화는 숙제이긴 한데 그 수위 조절하는 거는. 그러면서 맞아요. 전달할 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피 운동이 이 얘기는 정말 강렬했거든요. 저도 아, 예, 그거는 그리고 진짜 사실 그거랑 내가 아까 얘기했던 머리 때리는 그 애니메이션 딱 그 두 개만으로 맞아. 얘는 나한테 역할을 다 했어. 아니 그거는 된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아니면 그런 식의 상상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게 살얼음이 뭐 그렇게 얼어가지고 그게 반사가 돼가지고 반짝반짝거렸다라는 이미지를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유용한 작가라고. 그러니까 하든. 그게 되게 잘 다듬어진 뭐냐, 표현, 양식, 표현, 수위? 굉장히 문학적인,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지만은 얘기하기가. 어쨌든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딱 돼버린 거예요. 너무 적나라 해가지고 날것이라가지고 사람들을 아씨 너무 비린내 나 막 요거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쏙 빼가지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아 끔찍하구나 라는 감정은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이제 역할이 그런 거니까 약간 이제 애둘러서 싹 포장해서 사람들 딱 떠먹여주는 근데 그 장면이 그 역할을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저도 얻어걸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이 분들마다 나름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있어요. 그분은 그 반짝거림의 역설을 강조를 계속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차용을 한 거고 그 다른 뭐 놀이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분은 어린 나이에 해야만 했던 고된 노동의 힘듦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하지만 반대로 또 놀이라는 거는 즐거웠어 라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각자마다 있는 이야기 방식인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서 넣었던 작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 스스로는 얻어 걸렸다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내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었어 뭔가 되게 오늘 얘기가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면서 되고 있어서 시간이 되게 훌쩍 갔어요. 끝났어? 질문 몇 개 안 하면 아 끝났어? 몇 개 안 했는데 아 끝났네? 그래서 오늘 특집은 사실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특집이죠. 그래서 독립보행 부분에서 두 분의 작품이 상영이 될 거고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와서 현장에서 어떤 작품이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마지막으로 뭐 오늘의 소감 그리고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을 할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희정님 먼저. 네, 사실
요즘 코로나라 이 상영기에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배급하기 전에 실감을 못했거든요. 물론 생각한 것보다 영화제에서 많이 불러주셔서 좋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그래 많이 줄긴 줄었다.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안 보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상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예, 저도 너무 감사하고 다들 안전하게 관람하시면 좋겠어요. 아, 뭐 되게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극장에서 상영 온라인에서만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그 극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돼서 사실 어느 쪽으로 보냐면은 굉장히 좀 약간 흥분된 기분 좋은 그런 흥분감 속에 지금 쌓여 있고요. 뭐 와서 보시는 분이든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이든 애니메이션들 좀 많이 보시면서 굉장히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과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사실 이게 모여가지고 어깨 부딪히면서 북적북적하는 그게 재밌기는 한데 사실 애니메이션이랑 영화 제가 감상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또 재미의 다른 축 좀 부가적인 부분이었었으니까 오롯이 작품에 좀 집중하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억지로 긍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되게 반갑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상영하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수다를 좀 떨어본 것 같고요. 두 분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영화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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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